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버스 승객조합 인천 태서입니다. 버스 승객조합이 요구하는 깨끗한 공기와 정의로운 경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국은 버스 서비스 확장을 위해 버스 500대를 구입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2007년 요금 인상을 처리하고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LA 카운트 전 지역에 신속한 버스 서비스를 위해 버스 전용 차선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서비스 삭감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BRI 고사 시장과 이번에 새로 선출된 비드리 토마스 슈퍼바이저 교통국 사들이 버스 승객 조합 서비스를 개선한 요구사항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교통된 소비세 인상으로 교통국은 당 30년간 400억 달러 예산을 추가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 10% 약 80달러는 버스 승객을 위해 사용할 거라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교통국은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버스 밸리에 사는 친구 방문할 때 1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것은 밸리 지역에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용하는 209번 버스는 소셜 사무실과 병원에 갈 때마다 사용하는 노선입니다. 자주 다니지 않아 한 번 놓치면 1시간을 햇빛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최근에 한인타운 노인 내 아파트가 모자라서 한인 노인네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남부 LA 지역과 밸리 동부 지역에 위치한 노인 아파트로 이사로 갑니다. 전 지역의 버스 서비스가 특히 부족해서 한인 방문하면 전장도 보고 병원에 가는 일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 서비스 확장은 승객들뿐만 아니고 한인타운 경제개발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인 노인들과 소수민족 및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버스가 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버스 개선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노후의 자식들에게 폐기치지 않고 활발하게 잘 다닐 수 있게끔 버스가 자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서비스와 자동차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버스 차선을 투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불안 때문에 직장과 집을 잃은 사람이 하루하루 늘어납니다. 이럴 때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저렴한 개선된 대중교통 제공을 할 것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